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현대차와 SX, 그리고 나무가와 LNF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6월에 동사의 글로벌 공장 판매량이 34만 대에 근접하면서 반도체 그 쇼티지 이전 수준의 자동차 생산을 회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그 미국 내 재고가 2분기 대비 회복이 되면서 리테일 판매량이 8월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모습 역시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지역 도매 판매 증가랑 인센티브 감소가 같이 엮이게 되면서 마진율이 올라가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대차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증가하는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마켓시어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면 이런 이익성장 기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라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무가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3D 카메라 센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로 인해서 그 전방 산업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높은 수익성 중심의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3D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가장 기술 보유력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이 3D 카메라가 확대되는 영역, 특히 로봇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그 XR 기기 쪽, 그다음에 차량용 기기 쪽으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3D 센싱 기술이 확장됨에 따른 동사의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근접한 업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